시작했습니다. 어, 이게 내병력이 아니었구나. 그냥 잘게 씁시다. 뭔가 스크롤이 되게 굉장히 느려졌는데 한번 스크롤을 확인해야겠네요. 게임 모드 스피드 속도 업으로. 오케이 됐다. 어, 좀 이게 편해졌네요. 너무 빨라진 것 같은데 근데 게임이. 아 됐네요. 적당했어요. 자 게임 좀 빨라진 것 같지 않냐? 빨라졌어. 어디가 깃발이지? 자 지금 저희가 전선을 형성했긴 한데 이제 우리의 깃발은 여기와 요 지점이거든요. 지금 로캐벌. 아 그래요. 여기 맵은 전차가 없는 게 이제 다른 맵들과 달리 다른 점 그런 게 있죠. 아 저기는 거점. 아무것도 없는 거점이에요. 저기를 점령하면은 우리가 승선이 있긴 한데 근데 점령을 할 수가 없겠네요. 6파운드 빨아서 그냥 끌고 가는 게 낫겠죠. 경보병을 여기다가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이렇게 병력을 더 추가로 배치할게요. 중앙에 있는 병력은 이제 여기 있는 패트님이랑 같이 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죠. 아이고 갑자기 게임이 빨라져 갔어. 오, 또 지금. 자, 저 기병대가 지금 우리 라인을 넘어왔는데 자, 저 기병대 너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여기는 전선 잡았고요. 아직 기병대는 포화를 타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시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요충지였던 두 점령지는 이렇게 폭발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포병대가 가운데를 치는 겁니까? 아무래도 대포, 대포가 지금 중간에 집중되어 있는
아하, 도망가는 거 봐요. 후박에 있는 적들 하나 있네요. 우측에서 저쪽 후드기 지금 타고 있어요. 지금 우측 상단에 여기 파트너를 번역을 배치하셨고요. 아마 이쪽에 번역을 조금 집해서 안쪽에 넣었어요. 이쪽에 빼겠다. 혹시 모르게 적들이 몰려있다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잡아야겠네요. 이거를 사격으로 잡아야 되고 잡아야죠. 경찰이 필요할 겁니다. 아이고 경찰이 필요하겠네요. 경찰 한번 해보겠습니다. Général. 좌측에 분위기. 역시 밀집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지금 요 바위산인데 아래쪽으로 공격을 시도했는가 그런 게 보였죠. 지금 스페인군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번엔 공격대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여기 아마 가장 구별일 것 같아서 그대로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현재 앞쪽에 있는 병력들은 저기까지 사격해야죠. 사가리가 안 됐어요. 자, 여기에 지금 우측 하단에 집중했습니다. 커미싱 해야겠네요. 저는 앞에 있는 공격
이제 다시 보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저게 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우리 부대도 이제 맞춰야죠. 어차피 이거를 못 맞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쳐야 돼요. 쳐야 돼요. 이럴 때 쳐야 돼요. 이럴 때 쳐야 돼요. 자, 쓰레기 있죠? 배치를 했어요. 피하기 늦었죠? 자, 온다. 네. 온다. 자, 왔어요. 아, 이런 잘 늦었네요. 이런. 경보병대가 더 필요합니다 지금. 경보병 부대를 중앙으로 집중시킬게요. 얘들을 그러면은 공격을 시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자 사격. 이게 생각도 못했네요. 또 아, 좋습니다. 좌측 하단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세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병력을 대치. 2차 공격, 2차 공격입니다. 자, 맞죠? 아이고, 안 되겠다. 지원 건 보내줘야겠다. 피가 심합니다, 지금 이거.
엄청 피해시네요. 내가 증언을 보내줄게. 증언을 보내줘야 돼요. 위험합니다 지금. 오 네네네. 아 신기하네 이게. 연고병이 있어. 얼른 써. 야 보냈으니까. 뭐 경보병 아닌데? 경보병은 아니더라도 척탄병 세 마리 접근전은 쎄 거야 대신. 뭐야 뭐 왜 이렇게 헤드 됐어? 아이치 됐어요 지금. 장군 없어? 경보병 있던 경보병 있던 옆에 경보병 있어. 왼쪽에 왼쪽에 대문이 죽었어. 병력 마지막 중원 거 써. 지금 오는 거 써 빨리. 내가 보냈어. 지금 가는 거 얼른 써. 오고 있지.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그거 써. 그러면은 뭐 어차피 경보병 상대하는데 멋지게 뛰어는 상대할 수 없잖아. 그냥 때려봐야지. 야야야야 너 뒷발이야.
버텍입니다. 버텍입니다. 자, GG. 게임이 끝났습니다. 영국군이 너무